숭실대 목회자 협의회가 2023년 정기총회를 열고 대표회장에 주한장로교회 주승준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숭목회는 숭실대학교 출신 목사들이 모인 협의체입니다. 신임 대표회장 주승준 목사는 숭실대학교는 기독교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미래 인재 양성과 통일 준비, 평양 숭실 재건 등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있다며 한국교회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숙목회가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숭실대학교 자체가 기독교의 건학 이념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였고, 한국교회가 함께 나갈 때 숙목회 출신 목사님들이 역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행사에서는 숙목회 직전 대표회장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숙목회의 신대기를 주제로 설교했으며, 전 대표회장인 해방교회 이승하 원로 목사가 축도했습니다.